안녕하세요.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. 잇몸 질환이 만성화가 되면 이제 잇몸 질환이 진행이 되는 시기와 되지 않는 시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. 잇몸 여기저기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는 증상이 나타나고,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음식물을 드실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. 어떤 경우엔 이유 없이 잇몸 특정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구취가 좀 심해지는 느낌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 다음에 치아가 흔들리지 않던 부위가 흔들리거나 음식물이 많이 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가 잇몸 질환이 만성화가 된 증상입니다. 그래서 잇몸 질환이 만성화가 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일단 치과에서 잇몸 치료를 쭉 받으셔야 되고요. 잇몸 치료를 받게 되면 자신 잇몸이 건강해지는 부위가 있고, 잇몸 질환이 많이 진행된 부위는 잇몸 치료를 받고 나서도 개선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부위는 추후에 치료를 어떻게 할지 치과에서 상담을 좀 잘 받으셔서 꾸준한 관리를 받으셔야 다른 부분들이 더 안 좋아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까운 치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.